서로 감시하는, 제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저희 현장에다가 막 드론 띄워가지고. 네. 그 동네 주민이? 그 동네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이. 초반에 사는 게 훨씬 좋다. 네, 네. 금액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네. 나중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 이웃 중에 좀 센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타격과 빵꾸가 났어요, 최근에. 네네네. 어, 저기서 그랬네. 아, 그렇죠. 저희 시공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다락할 돈으로 방 하나 더 짓지, 왜 그거 올리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시공사 가셔서 네. 상담하실 때, 아, 제 예산이 얼만데요, 이거는. 어, 시공을 위주로 하고요. 근데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불법인가?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아, 원래 FM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를 하시고 원래 받는 게 맞는데, 어, 일반적으로 짓는 일반적인 좀 작은 사이즈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도면들이 다 나와 있고 시공사들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면에서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건축주분이 딱 나는 이런 평면이 좋아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설계가 이제 가능합니다, 시공사에서도. 근데 요거를 허가를 받는 건, 허가권은 건축설계사무소에만 있어요. 전공을 하시고 그 면허가 있는 분들이.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네. 어떤 댓글이 달려가지고 불법이다. 불법이다. 네, 네. 네. 그렇게 한 우리나라에선 금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안 내보내셔도 돼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네. 이렇게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 10집을 지으면 네. 약간 건축사분들은 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네.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면 10집에 한 3, 4집은 설계를 하셔가지고 짓고요. 나머지 한 6, 7집들은 시공사에서 먼저 도면이랑 다 견적까지 하고 이제 허가 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허만 체크해 주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 않을지 정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도장 찍어서 허가 받아 주시는 그 비용으로 허가 대행이라고 하는데, 허가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것도 건축사분들에 따라서, 아, 우린 그런 거 안 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문제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막 큰 근생이라든지 네. 막 호화주택에서는 안 되는 얘기고, 한 뭐 30평, 40평 이런 개인 소형주택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단독주택,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형태이기는 해요. 시공에서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따로 분리된 거하고 장단점이 있다. 있습니다. 네. 먼저 FM대로 하시면 설계 먼저. 설계 먼저. 네. 설계 먼저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물의 완성도 확실히 좋아요. 공간 구획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선이나 뭐 어떤 분할이라든지 미적으로라도 그렇고, 그런 게 아무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풍경?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설계라고 할까? 예, 그런 전반적으로 그 경치와 어떤 그 지역의 그런 것까지 다 예술 작품이 나온다. 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비용이 또 좀 더 절감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더 잘 하시거든요. 건축사분들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주분들이 상담하시고 짓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공부를 막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론과 실제가 막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올라가세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딱, 아, 이게 아쉽다 하는 게 보여요, 그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정을 하시고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뷰가 이뻐. 근데 창이 없어요. 그래서 창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설계사분들은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딱 먼저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또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하면 뭐 제일 큰 게 이제 비용이죠. 네. 설계 비용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고. 근데 그 비용을 이렇게 아까워하기보다는 그분들도 다 이제 자료 찾고 생각하시고 도면 그렸다 지었다 하시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품이니까 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설계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설계비 아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놓고 네. 아, 여기서 이거 좀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 그렇게도 많이 되죠. 네네. 되죠. 가능합니다. 네네. 설계비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평수에 따라 다르고요. 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에 따라서 다르고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도면의 장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도면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네. 네. 내가 많이 가지고 오면 시공사에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좀 만들기가 편하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 뭐 가족이 편안한 집, 뭐 아 코지한 집 이렇게 뭐 그렇게 약간 말씀하시면 시공사도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아닌데요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팁을 드리자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들어 오시면 상담하실 때도 훨씬 진행이 빠르고 이제 결정하실 때도 빨라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막 수백 장 모아오시면 아무 소용이 그렇지, 없고 그렇지. 딱 10장, 5장 고르고 골라서 이겁니다 하시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 건축사에 가져가면 네. 그거에 이제 톤까지 맞춰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은 뭐 클래식한데 방은 모던한 걸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시공사에서는 뭐 해드릴게요 할 수는 있지만 전문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 디자인까지 조금 더 이렇게 톤을 맞춰준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설계 쪽에서 먼저 열심히 이제 해갖고 막 몇 번을 수정하는데 되게 집들이 굉장히 예뻐지는 거예요. 막 사선으로 뽑고 막 우와 너무 예뻐요 막 네. 그러다가 나중에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하니까 그렇죠. 그럼 미리 말하든가 처음부터 이건 돈이 더 든다 말하든가 맞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좋다고 막 시공사랑 네. 할 때 네. 조금 네. 더 장점인 게 네. 건축 설계사분들도 물론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시지만 지금 실제 시세라든지 그 디테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품이라든지 그런 가격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시공사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는 예쁘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에서 견적을 내보니까 다 손이 많이 가는 디테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건축주는 이렇게 비싸냐고 네, 그러시는데 또 엉뚱한 시공사 가면 아, 다 해줄게요 하면서 이제 사인하셨다가 네. 설계랑 전혀 다르게 막 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시공사에서 먼저 같이 상담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좀 절제해 가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집 짓기보다는 요 앞 단계 네. 예, 땅 구하고 어떤 자리 찾느냐 네. 여기에 더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인프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는 필지가 조금 더 스트레스 안 받고 건축하시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밭을 사가지고 막 다 인입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집을 짓기도 전에 이미 막 스트레스며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이 다 빠져버리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처럼 집을 건축해본 사람이나 그런 업자들은 이제 아니까 이게 뭐가 큰 돈이 들어갈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덜컥 하셨다가 막 전기 엄청 끌어와야 되고 배관 엄청 끌어와야 되고 막 해서 막 토목에서 몇 천만 원 깨지는 경우도 그게 있고.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더 들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땅값이 워낙 싸가지고 내가 그 공사비를 하더라도 이게 싸다. 그래도 하실 수 있는데 만족도에서 내가 이제 다 하고 나는데 너무 힘든다든지 아니면 다 시골인데 자기 혼자 집만 딱 딸랑 있다든지 나중에 하고 보니까 비용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택지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 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죠. 가서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다 보면은 나오셔가지고 막 말씀 나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아 여기 뭐 그 도로 지분이 안 돼 있어 라든지 되게 이제 현실적인 실무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수압이 낮아 막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다 잘 해놓는다고 했는데 마을 전체에 들어오는 그 파이프 배관이 터무니없이 좁은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수압이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되게 잘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인프라는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뭐 보강토로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시는데 보강토가 이제 제대로 안 쌓은 택지들을 보면은 이렇게 배가 불러 있다든지 예, 막 크랙이 막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볼까요? 옆에서 보시면 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셔서 옆에서 보시면 막 바로 방금 막 쌓은 거는 티가 안 나는데
택지가 개발된 지 그래도 한 해 정도 지났다. 그래서 비도 한번 먹고 얼고 녹고 한 땅들은 약간씩 변형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정이 2, 3년 지나도 잘 돼 있으면 안정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최소한 반듯하거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이 안쪽이면.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기우뚱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집이 여기서 좀 멀게 뒤쪽에 지었다 하더라도 요거를 복구하는 데는 토목은 기본 단위가 천 단위거든요. 공감을 체감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뒤쪽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좋은 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약간 구릉 정도의 기울기라면은 보통 이제 큰 평수 집들, 이제 일명 부잣집들이 그 뒷땅부터 딱 분양이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프라이빗해서 그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언제 한번 이제 조경 사장님 따라서 그런 집을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네네. 저 가셨던 보정동, 거 동네 좋잖아요. 예, 그 뒤쪽에 그 산 있는 네네. 지역을 약간 이제 자기 개인 마당 산책할 수 있는 약간 뒷마당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물론. 근데 거기에 그냥 뭐 벤치 하나 잠깐 갖다 둔다든지 테이블 하나 갖다 둔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내 뒷뜰로 쓸 수가 있고 부차적으로 그런 집들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뷰가 잘 나오죠. 네, 시원하게 뷰가 딱 앞에 가리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땅들 또 특징이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하 주차장 건축하는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네. 이게 지하층 같지 않은 지하층을 설계하기에도 그게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설계하기에도 좋은데 네. 대신에 이제 비용은 확실히 올라가요. 네. 땅을 파서 집을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용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락을 만들지 지하를 하면 같은 한 층인데 위로 하는 것보다 아래다가 넣는 게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땅 속에서 이제 콘크리트 옹벽이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그 옹벽이 흙에서부터 오는 그 물 습기로부터 안전하려면 그 방수 처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아마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벽에서 물 막 새어 나오는 거라든지 벽에 막 그 곰팡이가 차 있다든지 그런 하자들이 많습니다. 업자분들이 일을 더 많이 벌리는 게 마진이 더 남으시는지 지하를 파세요. 파세요.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게 좋은 건지. 예, 예. 저는 파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현혹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진짜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면 네.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또 지하실이 시공을 잘해야 하자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오히려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오히려 더 시공을 잘해야 돼요. 꼼꼼하게. 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보다 이거를 내가 시공을 잘해서 이분한테 AS 안 나게 하는지가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비싸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그 공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 거가 더 이득이다. 그러시면은 추천을 드리는데. 다락도 네. 뒤에 나오겠지만 다락도 마찬가지인 게 도심형 주택 있잖아요. 네. 막 건폐율 60% 이상 나오는 그런 데는 따닥따닥 붙여야 되니까 다락을 넣으시면 활용도가 높아져요. 네. 근데 약간 교외에 땅 넓고 막 단층으로 짓고 할 수 있는 데는 굳이 다락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락 하나 짓고 안에 마감, 도배, 마루하고 조명 넣고 할 돈이면 옆으로 방이 하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시공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다락할 돈으로 방 하나 더 짓지 왜 그거 올리냐고. 왜냐면 그거 올리는데 계단실도 공간이 또 차지하거든요. 그럼 계단실 공간 차지 안 하게 한다고 이거 뚜껑 내리는 걸로도 생각하시는데 이거 내리면 안 가게 돼요. 이게 불편하고 계단도 좀 위험하고 맞아요. 좁고 이래서 뭐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에 맞춰줘요. 네, 대부분 이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좀 더 노련한 분들은 네. 자기 돈을 얘기 안 하시죠. 얘기하시면 이제 네. 저희가 또 거기서 최대한 뽑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잘 말씀 안 하시고 이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시공사 가셔서 네. 상담하실 때 제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대략적인 선을 네. 느낌을 주실 수는 있죠. 아, 그거는 좀 너무 셉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언짢이 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거기서 이제 막 더 붙이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직한 시공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뢰가 있다고 하시면 대략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뭐 조경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얘기 또 얘기해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그러면 이 정도는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여기까지 이 정도 금액 마지노선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상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공사의 그 그렇죠. 저 성격을 네. 좀 보시고 그 내가 오픈할 그 어떤 마을에 가면 네. 꼭 시공사가 있잖아요. 터줏대감 같은 시공사가. 아, 그렇죠. 네. 오래 지은 집. 네. 거기는 피하라. 여기 공사비로 여기 돌려막고 이게 너무 심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네. 유일하게 더 네. 오히려 더 어느 부분은 네. 맞고 어느 부분은 조금 잘 제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돌려막기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아...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뭐 이게 업계 네. 작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돌려막는 상황들도 있고 네. 그거를 주력으로 돌려막기로 운영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계약한 금액으로 정확하게 그 집을 지어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 지역 회사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AS 받으시기 편하고요. 그 지역의 어떤 디테일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시공을 하시던 분들은 또 그 지역에 맞는 지붕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또 시공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금전적으로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 지역발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냥 회사의 각 상황에 따른 것 같고 지역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잘 지어주시면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으시면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건축의 퀄리티가 어떤지는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업자처럼 막 날림으로 지어서 계속 그렇게 싸게만 하시는 분이면 이제 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고맙게도 내 집 주변에 꼼꼼하게 잘 지어주시는 그 업자나 소장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럭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창도 북쪽에 내고 마당도 거의 없고 네네. 이게 돼요? 외국은 그렇게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손해가 많죠. 아무래도 작년 현장에서 재작년에 현장 중에서도 네네. 북향 땅인데 네네. 약간 패시브까지는 아니고 저에너지 주택으로 지은 현장이 있어요. 춘천 현장이 있는데 북향 땅이어가지고 북쪽으로 춘천 뷰가 쫙 펼쳐져요. 네, 근데 향은 이 뒤쪽에 있고, 네. 그래서 설계를 받아오셨을 때, 이거 북향이 있네요? 근데 남향으로 안 하시고 북향으로 하시겠냐고. 근데 자기는 이제 뷰가 좀 더 중요하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서, 그거는 선택하시면 된다 해서 진행은 했거든요. 근데 북향이어도 어느 정도 저에너지 하우스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열 두껍게 하고, 기밀하게 테이핑 처리 다 잘하고 환기장치 넣고 하면은 약간 패시브 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저에너지 하우스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한계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겨울철에 남향에서 받는 그 일사량이 주는 양이 많이 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난방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 하시면은 가능은 한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햇빛이 주는 그 어떤 감성적인 측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집이 좀 어두우니까 내가 패시브 인증을 받겠다 하면은 인증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받는 열의 양이. 인증이 있나요? 패시브 주택 인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인증도 해줘서 몇 리터 하우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네. 현판도 걸어주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 인증을 받은 주택은 나중에 양도세를 좀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냥 단열 잘하고 그냥 에너지 덜 쓰는 집, 난방비 덜 나오는 집 정도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덥고 춥고가 거의 없고 습도도 거의 유지가 되는 약간 이제 쾌적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창도 조그맣고 몇 개 네. 없고 네. 막 좀 답답한 느낌.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약간 어느 정도 정해진 거 있는데 네.
남쪽으로는 좀 창이 커야 되고 네. 개수도 많을수록 좋고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아, 되니까. 네네. 겨울에 이제 최대한 난방비를 안 쓰고 햇빛으로 받은 열을 최대한 가둬놔가지고 이제 얘를 지키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제 동쪽, 서쪽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북쪽은 조금 창 개수도 좀 제한이 있고 내가 좀 이쪽 동쪽, 서쪽에 멋있는 뷰가 있다. 뭐 하나 정도는 크게 막 패시브가 뭐 네. 어떤 창문 개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요. 네. 이제 그 기밀 테스트를 해요. 네. 실제로 바람을 계속 빼면서 어디 빈 공간이 없나 그런 걸 테스트를 하고 단열 두께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네. 일정 성능 이상 이게 확보가 됐다 하면은 인증을 해주는 거지. 땅에서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가는 게 좋은가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먼저 들어가신 분들 장점은 조금 더 계약을 아무래도 앞에 하셨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하실 수 있어요. 택지가 다 조성이 된 다음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덤핑 물량이 아닌 이상 처음 계약할 때보다 아무래도 조금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개발 초기 할 때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개발하시는 그 지주분들도 이 개발하고 돈을 회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 팔기도 하세요. 아, 초반에 사는 게 훨씬 좋다. 네, 네. 금액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네, 약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땅을 이제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위치를 봐서 해가 잘 들고 좀 프라이빗한다든지 내 원하는 거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네. 진짜 중요한. 네. 젊은 부부, 아기가 있는 부부라면은 좀 동네에 같은 또래 친구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왔는데 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하면은 뭐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환경? 네. 그 이웃 중에 좀 센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아, 저 집 쎄. 그러면은 약간 이제, 아, 여기는 좀 피해야겠다. 막. 골라갈 수가 있죠. 네. 또 먼저 들어가시면은 보통 땅이 다 개발된 다음에 계약하시기보다 먼저 들어가시는 분은 대부분 그 도면 보고 이렇게 개발할 거다. 분양 상태에서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공사인지라 개발하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진다든지 땅 개발이 지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내가 타이트한 경우라면 금액적인 메리트를 보는 것보다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죠. 그러니까 추천은 어떤 건가요? 추천은 초보라면 네. 내가 땅 초보고 네. 한다면 돼 있는 땅 조금 금액이 조금 있더라도 돼 있는 땅을 하는 게 공사 진행하는 데 어떤 변수라도 좀 줄어들고 네, 내가 계획한 기간 안에서 할 수가 있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네, 근데 내가 땅을 볼 줄 알고 좀 이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금액적으로 메리트를 가져가시면서 땅을 고르시는 게 낫죠. 네, 아 가끔 그런 데도 있어요. 단지인데 에어비앤비 네 맞아요. 네, 그러고 하는 집들이 네.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네, 네. 주말마다 막 이렇게 네.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나중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 네. 네. 공사할 때 그 견제가 심해요. 때 예를 들어서 흙, 바닥에 좀 흙 이렇게 네. 묻히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처음 들어왔으면 네. 묻히고 가도 뭐 뭐라고 할 사람도 네. 없고 네. 공사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주변에 다 나대지니까 네. 자재도 여기 놨다가 네. 나중에 치워드리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다 돼 있는 채로 들어가면 자재 놓을 데도 없고 맞아요. 뭐 하나 하면 다 치워야 되고 맞아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맞아요. 옆집 다 지어 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공사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최근에. 네네네. 저기서 그랬네. 아, 그렇죠. 저 공사 현장이야. 네, 피스 안 주셨네 이거.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견제 이렇게.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하나라도 더 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 짓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나 애들 공사하고 나가는 자재 남잖아요. 저기 우리 레미콘 한 바퀴만 갖다 주세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나무 남는 거 뭐 쓸 거 없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이웃을 만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될까요? 아 그거는 저의 영역 밖이에요. 좀 많이 그 동네를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카페 같은데 네. 동네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가끔 이제 댓글로 그 동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감시하는 제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서로 감시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예. 네.
내가 똥 밟았으니 너네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해가지고 저희 현장에다가 막 드론 띄워가지고 그 이거 안전모 안 쓰고 한다고 민원 넣는 현장도 봤어요. 네. 그 동네 주민이? 그 동네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이. 어느 동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말하시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와, 여기 장난 아니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도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땅을 이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땅을 할 때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니라 분양과 실제 자기가 받은 땅이 달라지니까 이분도 피해를 얻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만 피해볼 수 없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화풀이라고 할까? 예, 그런 단지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되게 잘 해주고 예, 응원해주고.